No one expects them to win. 자, 리스타 랭가 역시나 예상대로 제이스 그럼 또 리신 편에 거고 그럼 또 질리언 편에 되고 또 루시안 선택 못 가져가게 루시안 편에 거고 1경기는 똑같죠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뱀픽이에게. 이게 왜냐면은 탑을 선 알리로 가져가잖아요 로얄이. 이게 되게 애매해. 알리스타가 사기는 사기거든요. 그런데 로얄이 알리스타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루퍼가 아무거나 가져가도 그 알리스타를 이겨.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결정적으로. 로얄이 알리를 가져가도 루퍼가 이긴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 이거 야, 트위치를 선택한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저는. 아, 트위치 뺏길 것 같은데 이러면은. 트위치 라이즈? 아니면 아 자스레시? 이번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He was a champion. 좋은 선택 같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라이즈 미드 가져온 게 이건 뺏어온 건데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지 상대방이 잘하는 걸 뺏어온다? 아, 이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거 피즈 가능하죠? 예, 충분히 가능하죠. 오 근데 카직스가 아니고 이니시에이터를 만들어주네. 이러면 럼블 자르반이잖아. 럼블 자르반 조합이잖아요. 네, 이건 또 원딜 어쩔 수 없이 코르키아는 트리타나를 해야 되는 거고 람머스? 그래 람머스가 낫다. 예, 람머스가 낫다 차라리. 예. 근데 람머스 하기에는 미드랑 탑이 딜이 좀 약한데 노드 조합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졌거든요. 갱이 될까요 이게? 이게 노드 조합이거든요. 럼블 안 하고 그냥 하드 탱커 문도 가져가도 되고 이거는. 어? 저런 트리스터나도 있었나? 우와. 뭐예요? 무슨 트리스타지 이거는? 노딜 조합이야 지금 노딜 조합 이거. 예, 답도 없어 이거 조합이. 예, 조합이 망했어 일단은. 삼성이 뭘 가져가건 딜 없는 조합을 골라. 신지도 가능하죠. 예, 왜냐면 노딜 조합인 걸 알거든요. 노딜 조합이요. 예, 핵 노딜 조합 진짜로. 예, 핵 노딜 조합이기 때문에 아무 탱커나 가져가면 돼요. 이거는 문도가 됐건 신지도가 됐건 예, 가능해요. 예. 노딜 조합을 골랐어 노딜 조합을. 예, 못 이겨 이러면은. Will he bust it out in the final? He will do. Singe locked it. 예, 확실하게 루퍼스가 좀 보여준데 이거는 예, 오히려 가능한 조합이지 이게. 아, 노드 조합. 초반에 트리타나 약해. 초반에 라이즈 딜 안 나와. 초반에 마오카이 딜 안 나와. 딜 없는 람머스 갱이야. 보통 람머스라는 챔피언은 딜 강한 뭐 제드 아니면 뭐 럼블 또 뭐 리븐 뭐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대회에서 나오는 픽이 아니고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딜 강한 이런 챔프들 있잖아요. 이런 챔프들이 할 때 훨씬 좋은데 질 게임이 아니고 예, 충분히 예, 조합상 좋아요. 조합상 좋아요 이거는. 이런 조합이면은 오히려 판테온 같은 걸 해야 되지 않았나 진짜로. 예. 그러니까 인세 선수가 말도 안 되게 갱킹을 먼저도 잘한다 이러면은 뭐 다행이겠지만은 사실상 프로 경기에서 그런 갱킹은 잘 안 나온다라는 거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라면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오히려 이 경기보다도 좀 많이 힘든. 예. 이 경기는 그 초반 싸움이라 할 수 있는 조합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빠른 퇴근인가? 아 물론 경기 끝난다고 제가 퇴근하는 건 아니지만. 루퍼 자기 의도 라인인데 막 신지드 스킨으로 나온 거 아니야 자기? 무슨 스킨? 분명한 건 원딜은 트위치. 예, 원딜은 트위치인 건 거의 뭐 확실하고 나머지 거는 조금 벌어지긴 한데 제이스 정도? 코니 제이스로 조금 더 이제 강한 모습 보여주긴 했는데
you've got to feel that something similar is always possible. 그러니까 신디드 충분히 가능하지. 그러니까 경기 수를 많이 한 건 아닌데 의미가 있으니까. 그 트위치도 그렇고 트위치는 못할 것 같고 아마. Really varying his picks so far in the World Championships, but is that alone? 잔나는 이미 있어가지고 다른 스레시 할라나? They've got some pretty interesting choices of their own. Singed in the top lane there for Looper. Of course, Pawn going to be playing. 미드는 뭐 할까요? 제이스가 제일 확률 높을 것 같고 정글은 뱅가? 리시는 있으니까. 카직스 아니면 랭가일 텐데 아마. That Samsung White lost in the World Championship, they got ran over a little bit early game and then had no wave clear. They actually kind of did that this game too. So Looper, if they fall behind, 자, 람머스가 선 불린 것까지 확인하지 이렇게 되면은 Pawn offers nothing. Imp has to endanger himself just to open up to clear waves. So if Starhorn World Club could get in that early, 신지드, 랭가, 제이스, 트위치, 스레시 이 정도가 합리적인 것 같네. And Pawn will probably go aggressive anyways within his playstyle. He loves to do so. Corn looking to get that tier out as fast. 인셋 갱킹이 말도 안 되게 들어가가지고 막 초반에 막 5킬 터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Still a lot of late game. 소망이 그렇다고 그냥. Starhorn, can they get to it this time? That is the big question. Two out of two times they've not gone there. Game two a little closer in the earlier stages, but White just showing that they can come back from really any scenario that you put them in. We are going to be seeing two versus two lanes here with Braum Tristana versus a Thresh Twitch out of Samsung White. Yeah, the fact that White is doing standard lanes down here with the Twitch Thresh is actually pretty dangerous, but it's because they favor this Looper Cola matchup so heavily. We'll see how quickly Sin starts running between turrets. 하하. 그러니까 이 폰 선수도 대단한 게 뭐 페이커 선수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측면 중 하나가 챔피언 폭을 다들 말을 하잖아요. 근데 폰 선수가 이미 챔피언 폭이 똑같아요, 그냥. 예. Obviously they haven't needed to. We saw Looper on Singed against Dyrus, and he got behind him right away when he was playing Maokai. Level 2 is hitting the mid lane, and Pawn tries to take aggression there. 자, 그래도, 자, 서로 들견이 되면은 변수는 생기는 거야, 그래도. 자, 라인도 좋고요. 자, CS 잘 먹고 있고, 라이즈. 우지 and Zero, as usual, pushing that lane to the turret as fast as possible. We see on the top side as well that Looper's been stopped. 자, 뭐 전형적인 킹킹 코스죠. 라인 당겨놨을 때. 근데 문제는 라이즈가 점멸이 아니거든요. 아니, 점화가 아니거든요. 점화가. 자, 좋아요, 좋아요. 역으로 아하, 점멸만 빠졌네. TP coming down as well. Cancelled. They were already out of range though. Hey, great TP cancel there.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자르반의 왼쪽에 와드를 깔아줬잖아요. 그러면은 람머스 갱킹을 무조건 오른쪽으로 온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미드 중심으로 왼쪽에 좀 붙어있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저런 게 이게 이론으로는 선수들이 많이 아는데 실제 대회하면은 저게 안 지켜져요 잘. 어쨌건 예, 텔포를 뺏긴 뺏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마오카의 텔포를 활용해가지고 뭔가 다른 거를 만들게 되면은 좋은 글이 낼 수 있어요. 아예 의미가 없어 Exactly what we want to see. Consistent ganks, consistent aggression. Dandy and Insight try to bring that all the time. 이렇게 되면 삼성 화이트 입장에서는 미드나 바텀에서 싸움을 걸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And just be a presence in the lanes. Low mana here for Corn as he's trying to keep up with Pawn on that elixir. 아, 라이드 CS 잘 먹어요. 예. Charge up that tier and get himself going for that late game. Lane's pushed up so far for the bottom, trying to get aggressive under the turret. A little bit of a concussive blow there from Zero, but it's not. 자, 바텀도 완전히 앞다고 있고. Aggression from Uzi. They're keeping the farm up. 28 to 16 here as they're keeping the harass on with that farm. Yeah, not really much of an opening for either side on that bottom lane at this point, which, to be honest, you'd probably be expecting in this 2v2 matchup. However, we do see Dandy already starting to move a little bit deeper into the right쪽 예, 화면 받고. 자, 이렇게 되면 람머스가 좀 편하게 사냥할 수 있죠. 다 보였기 때문에 정글러 위치까지. 자, 루퍼가 들어서 와딩을 예, 블루에다 설치하고 가네요. Favor. He's had a lot of help, but honestly, him beating Corn to every single team fight has probably been the main decider in this series. His ability to control his lane, shove in, and reach ganks earlier have all been MVP to me. Oh, but honestly, everyone on Samsung White has been playing so well.
This bottom lane, though, is getting shoved in pretty heavily by Uzi and Zero. I talk a lot with Krepo about bottom lane matchups, and he will always default back to talking about Tristan Braum and how well they can play in that duo lane. So it does surprise me that 마오카이도 CS 상당히 잘 먹었고요. To lane against them, and we can see how well they are defeating him early on. Well, you said hopefully the strength. 바텀에서 이렇게 CS만 벌려 나가면 돼요. 예, 굳이 싸움할 것도 없이 싸우게 되면 갱각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밀면서 CS 못 먹게만. Seeing the stone already finished up for Dandy. Insect going. 아, 야, 이 마타 이걸 땡겼어 또. 전멸 빠지나? 네, 전멸 빠지네요. 아, 마타 저걸 또. Now they can get a few pop shots onto Zero in a lane that was getting pushed in. Just gained a bit of an advantage. Perfect timing on that hook. If you don't, 그냥 예정이 없던 전멸이 빠진 거지 이런 거는 네, 사실. She has left the ground. 지금 가야 되겠네요. 스킬 빠져서. If the hook land before he took off, he still would have jumped away. So the timing there by Uzi was actually really suboptimal from jumping away from that hook, and it meant he had to burn his flash straight away. Mata. 대신 맞아줘야지. 제로. He doesn't want Uzi to back. Hero dodge there by Zero, but it might cost him his life. Nope. That was no good. Follow through. That was really good. Yeah. No follow through there. Making sure that his AD carry could get away. Let's focus a little bit on this top lane. It's going to be Cola that has a slight advantage in CS after he's finished. Clearing out this wave. 자, 갱각이나 그런 게 잘 안 나오고 있죠. 오, 예. Zero even sticking around a little bit longer just to annoy Imp as he tries to go back home. We will be seeing. 오, 라인 잘 관리해놨고 좋은데요 초반. So it's gonna give him a lot of power coming in. Imp, I'm guessing he's gonna go vamp scepter like we've seen in every game so far with that switch. Keeping himself very safe in lane. A nice little moves by Zero there to keep the minion wave. 자, 문제는 또 쓰레시가 먼저. 와딩하러 온다는 거죠. Himself towards the cutlass already, so he's going to be getting what he wants out of that insect. Over to give the first blue here to Corn. This will help. 이게 문제예요. 저게 쓰레시가 먼저 왔잖아요. 저게 핵심이에요. 예, 지금 이 현재 와드 메타에서는 이 먼저 와가지고 먼저 들어서 와드를 받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쓰레시가 와드를 어디 박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아, 거기다가 오, 궁각 좋고요. 와, 임프. 라인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미드 갱킹. 와, 진짜? 변칙 플레이까지? 안 좋은 타이밍 때 죽었어. 또 시야 밖으로 다 들어오죠, 이제? 아, 레드 타이밍인데 레드 뺏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But he still gets a little bit of it as well. This means Dandy can start getting aggressive in the jungle. Mata gives him the easy out. Hopefully he gets it first. Doesn't forget to grab the rest of the damage on that one. So begin the steal. 임프 숨어 있는 거 봐. CS 다 버리고. He does have the Moby boots. He can get back and be a menace in lane. But falling behind already is going to make that a troublesome thing. 혼난 거 같아. His ganker are killed, or rather the one he's ganking for. 8.5 on the clock. Not much of a gold lead to be had right now, but White is making the moves to put the bigger gold lead 아, 이것도, in their favor. And already, 이거 전멸 없는 거 알기 때문에 강진 이니시에이팅 걸 생각하고 있죠. 자, 라이즈가 좀 늦게 오긴 했는데. Let's focus here because he's pushed down. 자, 이거. Line, looking for a lane gang, 라이즈 안 보이면 궁금해하지 않는다. 와, 좋아요 저 자세. 어떤 삼성의 패턴을 잘 알고 있죠. 저걸 참네, 저걸 참네. 야. And was taken down underneath the story, giving the blue over to Imp. That was not good. 저 참기 어렵고 쉽지 않거든요. And I completely agree with you, Joe. Insect's Rammus play doesn't have many places to go. Ganking Fizz. 자, 미드 다이브. 전멸 없거든요. 전멸이 없거든요. 오, 잘 피했어요. 이콘. 자, 이거. 자, 좋아. 킬 따스. 다 잡았다. 와. 라이즈가 만들어냈네요. 예, 진짜 라이즈가 만들어낸 거, 이거는. 예, 콘이 만들어냈어. 예, 대단하다, 콘. 콘이 만들었어요. 다 잡았죠. 어? 아, 이거를 마타가. 오! 아, 마타, 진짜. 게임 다 터트릴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용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용. 그러니까 라이즈 아까 그 CS 먹었으면 100% 죽었거든요. 그걸 버티고 나니까 이렇게 기회가 오잖아요 또. 예. 라이즈가 맞는 거야 이거는. 라이즈가. 아, 로얄 좋고요. 여쭤건간에 큰 손해 봤죠 삼성 화이트가. 굉장히 큰 손해.
in there. We saw looping around towards that dragon on the bottom side. Maybe was. 이때까지 저거를 버틴 미드라인은 거의 없었거든요. 다 당했지. 중간 중간 이게 항상 쓰는 거면 당연히 안 당하는데 정말 가끔씩 쓴단 말이에요. 저거를. 어떤 삼성이 전멸 없는 곳에 계속 파고든다라는 거를 예 정말 잘 파악을 하고 예 이거는 뭐 라이즈의 순이다. 코니 뭐 하나 보여줬어 다행이네. Dominant, but two kills on Nicola is absolutely huge. The double teleport, which did not work out. 자, 핵 노딜 조합인데 어쨌든 상대방이 온 걸 받아 먹었기 때문에 이건 뭐 노딜이고 뭐 타워킥 싸기 때문에 이길 수 있죠. Right. 자, 물론 그렇다고 주도권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은 이제는 어쨌든 간에 돈이 많기 때문에 힘 자체가 세단 말이에요. Possible invade coming in, but they just go for the ward sweep. Trying to protect the pink as well if they can draw some. 자 와드박으로 오는 거. 자 좋아요 좋아요. 아, 아이고 좀 아깝다 얘. 어 힐은 좀, 예 힐은 좀 오반데. 아 힐이 좀 아쉽네 힐이. 이게 람마스가 굴러가는 거 맞춰서 갔어야 되는데 뭐 쿨이었는지 뭐 정확히 못 봤는데 어쨌건 실패했고. 상당히 좋았죠. 방금 거는 저것도 아마 예, 도발만 걸었으면 아마 땄을 텐데 자 탑이 마오카이가 2킬이나 먹었기 때문에 숨통이 완전히 트였고요. 힘들어하고 있다가 일단 마오카이가 영갑의 집행이가 그냥 단번에 한 번에 나와가지고 2킬 먹어서 네, 완전 편해졌어 지금 탑라인전이 딜도 어느정도 먹히고 있고 전멸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노려주려고 했던 어떤 메리트도 많이 사라졌죠 이제는 네, 세요 세요 마오카이가 Even though Samsung Red is always looking to make plays, they 아, 좋아요, 예. 자, 지금 루퍼 입장에서는 탑에 와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불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 댄디 선수가 지금 와드를 박아줘야 되는데 사냥을 한번 갔거든요. 자, 이거 잡았다. 와, 대박. 잡았죠, 이거? 예, 유차도 없고. 와, 와드, 낚시. 루퍼가 드디어 뚫렸네, 드디어. 예, 루퍼가 뚫렸네, 드디어. 이번 때에 들어와서 거의 처음으로 예. Yeah, that was another good gank there, but mainly for the first. 이번 때에 들어와서 이렇게 죽은 게 처음이죠 아마. Korn beats pawn to a spot. He was able to push up the mid lane, move away from it, and 3v1 looper, which is what they needed to take down a Singe. But they do that all without losing turret damage, without losing an objective, and without really losing CS in the lane. 굉장히 좋아 지금. Play that Samsung White did not counter. 자 바텀 타워 어차피 깨지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오는 선택 좋고요. 자 타워 깨면은 돈 차이 4,000까지 벌어지게 되고요. 아 3,200. Will himself now have a little bit more farm, but honestly, Cole are pretty tanky. Can certainly tank enough damage to wait for the Ramos backup. 좋아요, 예. Ramos backup도 좋고. Joined by Korn, whose teleport will be coming off cooldown here shortly. There's possibilities there as well. Insect laying in wait. He's hoping that. 어 인색 가시웨트까지 같이 가 근데 예, 초반 사냥용으로만 빨장 가고. Really ganking any of these lanes is really difficult for Ramos, as we've seen. It's a wonder he's 0-0-3 because of the counter gank. You think the Twitch Thresh they can either stealth or Thresh Lantern away? 어 이거 집에 안 가는 거니까 싸울 생각인 거 같은데요? 글쎄. 글쎄 이거 자르반 뒤에 있는데 랜턴도 있고 예 이거 때문에 지금 더 늦어요 오히려 더 늦어요 일단 콜라는 포기해야 되고 자 인세기라도 살아야 되는데 인세기라도 살아야 되는데 예. 어 자 이거 어 전멸 야 콘 와 와 콘 한 건 또 했네 예 이거는 피드가 점화를 쓴 거기 때문에 예 테이프가 있는 라이즈가 어쩌고 이득은 이득이죠 어 콘이 예. 마지막 경기 와가지고 지금 또 힘 내주고 있고 예 이거 테이프 타고 오면은 CS 이득 보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 싸우면 안 좋게 시작했는데도, 예. 아까 어시랑 킬 많이 먹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죠? And it's a long extended fight. He's trying to corner him down because he's built a fair amount of items. 평타 재간 중 있을 때 전멸. 아. 이거 폰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것도 전멸 쓴 건데. 예, 그거조차 예, 그게 어쨌든 예상한 전멸 안 됐던 거 제대로. 손이 꼬였어요 지금. 딱 떨어지는 직전에 딱 전멸 써가지고. 그냥 전멸 쓴 거 보고 전멸 따라 쓴 건데 되게 좋은 타이밍 썼기 때문에 못 따라간 거지. 예측이라기보다는 보고 쓴 건데. 뭐 그건 물어봐야죠. 예측한 건지 보고 쓴 건지는. 자, 이번 용싸움 대단히 중요한 타이밍. 자, 라이즈랑 마오카이가 원래는 약간 초식초식 약간 느낌인데 어쨌건 간에 킬을 많이 먹고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조합이고 뭐고 돈으로 찍어 누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트위치 대 트리스타나, 트위치 대 트리스타나 먼저. 아,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인프. 네,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이러면은 우지가 CS 먹어야 되기 때문에 못 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단 용을 먼저 트라이할 수 있는 거는 삼성 화이트고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진영이 일단 안 좋기 때문에 예, 진영이 안 좋아. 이게 트위치가 우지한테, 우지가 트위치한테 완전 막혀 있어요. 예, 이거는 자, 진영 일단 잘 갖춰야 돼. 진영을 진영만 잘 갖추면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마오카이랑 저 누구야? 예, 어 좋아요. 예, 진영 좋아요. 진영 좋아요. 진영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진영은 베스트. 예, 로얄이 진영 베스트예요. 이거 예, 댄디야 아무렇지 예, 그냥 죽었고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오, 제로 잘 빠졌어. 자, 이거 완전 이기죠. 완전 이기죠. 앞에 투탱 좋고요. 와, 로얄 댄디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요 지금 한타에서. 예, 한타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와, 이 와중에 또 인프. 자, 이거 인프 점사, 인프 점사 해야 돼. 인프 점사를 해야 되는데. 자, 쫓아가서, 쫓아가서. 오, 그렇지. 하지만 랜턴을 못 밟게, 못 밟게, 못 밟았어요. 예, 서로 언니. 아, 이거 예, 이거 자르반을 먼저 쳤던 선택이 진짜 좋았어요. 자르반이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싸움이 생각보다 할만해졌거든요. 인프가 물론 프리즈를 굉장히 프리하게 잘 넣긴 했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댄디의 궁극기 위치가 안 좋았어. 이게 우지가 있을 줄 몰랐던 거지. 마오카이가 안쪽으로 파고들게 되면 힘드니까는 마오카이를 묶은다고 묶은 건데 예, 우지가 위에 있었던 걸 생각 못했던 거지 이거는. 예, 그래서 우지가 완전히 프리즈를 다 했죠. 자, 조합상 원래 노디 조합이었지만은 이렇게 잘 크게 되면 또 예,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랜턴 클릭을 못해. Caller on the lantern there as well at the end and no real escape. 자르반이 지금 딜적인 역할보다는 사실상 어그로 끌어주는 역할 말고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할 수가 있다. 댄디가 예, 조합상. What is next now with that outer ring? 거기다가 CS가 전반적으로 바텀과 탑이 못, 아, 바텀과 미드가 앞서고 있죠. What can Royal Club do? Imp once again waiting. 아까 피즈랑 라이즈가 1대1 1기토하게 됐을 때 댄디가 라인 안 좋으니까 먼저 밀었거든요. 근데 그거 CS를 또 이제 라이즈는 주도 먹었기 때문에 CS가 점점 버릴 수밖에 없죠. 예, 분위기 대단히 좋아요. 대단히. Not this time though. 일단 라이즈가 지금 대단히 부담스러운 상황. 근데 마오카이 마저 5킬이나 먹었기 때문에 현재 미드도 돈 차이 꽤 나고 탑도 꽤 많이 나고 탑이 1300원의 차이 나죠. 1300원이나 세계수 모드로. 예. 삼성 화이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면 싸움보다는 약간 예, 먼저 딜을 확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당연히 제일 좋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딜이라던가 라이즈 먼저 끊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로얄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그런 끊어먹기 플레이에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CS 먹으려고 절대로 앞으로 몸이 앞으로 나가서 안 된다라는 거. Does favor Royal Club if they can find fights without getting outsped
and actually find them in the right situation, which they haven't been able to do in the close early games they've had before. This is actually the first close mid-game, a 20-minute gold advantage. 자, 라이즈가 바텀 가고 있는데 지금 라이즈랑 캡도 그렇고 라인을 당겨놓고 그냥 세이브하고 있으면 돼요. 지금 삼성 화이트 조합이 타워 깨는 조합이 아니거든요. 트위치가 타워를 잘 깨는 챔피언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라이즈가 밀거 없어. 그렇죠. 밀거 없이 프리징. 평타 칠 곳 없는데 아, 예. 당겨놓으면 돼. 그래서 밀고 있는데 당겨놓으면은 용 타이밍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 아쉽다 이런 거 예 이 타이밍 아쉽다 한 3분을 뻗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아 예 먹을 게 없거든요 예 와드 철저히하면서 라이즈가 죽지 않을 각만 만들어놓고 프리파밍 하게 되면은 피즈랑 라이즈 CS 격차를 확 벌릴 수 있는데 아 요 타이밍 이거 하나 좀 아쉽네요 조금 한 2분 정도 뻑이다가 밀었으면 집 갔다가 탱타가지고 저쪽은 라머스가 탱 굉장히 탱키해지고 있고 마오카이는 뭐 말도 못하게 세고요. We'll see how this one all works out. Looper, of course, is just going to keep pushing and pushing those waves up, which allows Cola to also begin. 반면에 자르반 신지드 탱이 람머스랑 그 마오카이 탱에 비해서 상당히 약하거든요. 신지드야 좀 괜찮다고 하지만은 지금 자르반이 예 지금 마방 역할밖에 못 한다는 거는 이건 트리스타나를 맞지 않겠다는 거죠. 자르반이 혹시 마오카이를 가두면은 마오카이 그냥 전멸 과감하게 써도 돼요 이번에는 자신을 예, 대기권에 가둔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전멸 써가지고 상대 트위치만 물어주면 돼 그냥 피즈나 트위치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이거 어쩔 수 없이 용싸움 해야 되는 구도로 가고 있거든요 서로 텔포도 다 있기 때문에 용을 주면서 다른 데 민다? 뭐 이런 판단하기도 어렵고요 자 시간은 루야의 편 이제는 Spectre's Cal by Ryze before he's even finished his Tear of the Goddess item diminishes his damage somewhat but makes him much more survivable in the long extended team fights they hope to have and all that it takes is Uzi to play safe-ish and just not get caught by a giant fish and they 로얄이 절대로 끊어먹히지 않으려고 예 진짜 노력하는 모습 많이 보이죠 예 끊어먹히지만 말자 a repeat of that really bloody brawly fight we saw 6 minutes ago There's a recall from Korn. Teleport is available though, so that means that he can join. 안전하게. They go for it, and they are going to go for it. So let's check the top laners. We're still in lane. 자, 용 타이밍에 일단 시야를 먼저 잡은 거는 삼성 선수들이긴 한데 단단하게 오면은 이게 끝나고 의미가 있지가 않아요. 예, 마타가 끝나고 의미 있지가 않아 지금. 예, 브라움에다가 람머스에다가 마오카이 3탱이기 때문에 각 라인에서 뭐 최정상급 탱커들 다 모였죠 지금. 아, 이거 폰 예. 오 전멸! 와 대박! 와 대박! 폰이 여기에서 밀다가 죽었어요. 이러면 용도 먹게 되죠. 자 이런 삼성 화이트는 탑을 밀어야 돼요. 탑과 미드를 미는 선택을 해야 돼요. 오 폰이 이거를 예 자기가 먼저 싸움을 거는 예 폰이 흔드네요 폰이 예 이길 수 있어 이거 예 로야 이제 이기는 타이밍. 예, 폰이 여기서 예, 어쩔 수 없이 탑이 이건 어쩔 수 없이 밀린 탑이죠 어쩔 수 없이 돈 차이 2,000원 돈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조합상 이 딜도 약간 약한 조합이지만은 그만큼 탱이 강한 조합이거든요 심지어 라이즈까지 탱이란 말이야 이 말은 트위치랑 피즈가 잘 못 크게 되면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못 크게 되면 망하는 건데 피즈가 망했 약간 못 컸어요 예 피즈가 약간 삼성 화이트가 예, 이런 특히 폰 선수가 어디 밀다가 죽은 적이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 미드도 밀리고 예, 폰 선수가 미드를 예, 바텀 혼자 밀다가 끊겼다. 예. 그러니까 킬각을 먼저 냈다라는 거. 예. 자 이제는 삼성 화이트가 굉장히 망했다. 예. 초반에 람머스한테 예, 죽지 않으면 충분히 쉽게 이길 수 있는데 폰 선수의 어떤 궁극기가 실패하게 되면서 예, 미드 다이브에서 폰 선수의 궁극기가 빗나가면서 라이즈가 키를 먹고 마오카이가 키를 먹고
이제는 예 원딜 간의 싸움에서도 메리트가 크게 없어요. 트위치가 예, 먼저 싸움을 건 거 말고는 지금 마오카이가 이미 지금 AD 탱만 쭉 가면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방 갈 곳도 없어요. 지금 신디도 약하기 때문에 피트도 생각도 약하고 마오카이는 그냥 트위치만 물면은 그냥 이기는 게임이다. 이건 이제는 자르반은 들어가봤자 어차피 그냥 뭐라 그럴까 광역딜에 그냥 녹을 수밖에 없거든요. He's got to come up big so far. Cola is delivering. Yeah, and night has fallen, so the temperature will be. 자 전술적인 움직임에서만 말리지 않으면은 예 이거는 브로야 일단 이기는 구도. Pretty beneficial for him. 어 이거 이길 수 있긴 있어? It's a little dangerous for him to open up. 와 대박이다. 참나 와 이거를 이렇게 와 진짜 인프가 여기서 또 이걸 해결해 주네요. 와 인프가 이거를 개인기로 해결해 주네. 진짜. Instead, he thought he had backup, as you pretty much always do. And yeah, 차라리 그냥 싸우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물론 싸운다고 이겼을 것 같지는 않긴 하지만은, 예. 아니면 바로 테레 타거나 그냥 빠르게. 그러니까 자기도 이만큼 셀 줄 몰랐던 거지. 아, 이거 근데 그냥 무난히만 딸리지만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술적인 움직임에서 말리지만 않으면 로얄이 이거는 이제는 예, 타임 어택이다. 삼성 IT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걸 개인기로. Get himself another pickaxe, and we'll have a last whisper coming through shortly. See, though, a little bit more armor now coming through. Ramus is gonna have that Rando in soon. Seems like will be similar for Looper. 지금 와드도 예 와드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로얄이 최소한 일단 수비 와드 안 끊기겠다 정도의 와드로만 깔려 있거든요. What is next here for Royal Club? One thing. 말 그대로 안 끊기면 되니까 예. Got to keep vision. Well, we already see that Dandy is considered it as well. This might be the first game we saw him not rush those mobility boots. He actually goes for Merc Dress. 지금 예 삼성 화이트가 입장에서 자신들이 계속해서 예 치고 받고 해야 되거든요. 지금 바론 낚시를 하는데 바론에 와드가 있어가지고 낚시 안 당하죠. 자. 랜드도 지우고 있나요? 예, 스트레치가 랜드 지우고 낚시하는데 지금 바론을 칠 딜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여유롭게 가도 돼요. 여유롭게. 예, 천천히 가도 돼요. 딜 안 나와요 아직. 바론 쪽에서 낚시해봤자. 느긋하게 용 타임 기다렸다가 용에서 한 타면 돼요 그냥. They're actually in danger. They were in danger. Still a slight. 자, 핑 쿼드도 세 개 있고. Being the quickest team to be defeated in world final yep. history. 죽지만 않겠다. 예, 이런 생각이면 돼. 충분해 그 정도면. 그래요. Past the 35 and a half minute mark, that will not happen for them right here. That's obviously not on their minds. They want to win this game and the entire series. But the fact remains, they have gotten stronger in every single game here against Samsung White. Right, and we see that White. 삼성 화이트가 답답해요. 예, 지금 계속해서 뚫으려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지금 로얄이 소위 말 우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우주방어 모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뚫기는 어렵다. 결국엔 용 싸움으로 가야 되게 되는데 이 용 싸움 때 과연 얼마나 자신들 더 셀까? 예, 피치가 16레벨이 가장 먼저 될 거라는 거 정도가 일단 메리트가 있기는 한데 피치가 1분 30초 내로 16레벨 찍을 것 같지는 않죠 아직까지. 예. It's because Samsung White is somewhat controlled right now. With their actual freedoms. 자 그래도 다행인 거는 루퍼 선수도 단단하다 정도. CS를 정말 잘 먹어서. So what they're trying to do is split push and stall with Looper. 자 와드. In rotations with Twitch, and it's really difficult for them. 예, 좋아요, 예. very good wave clear. 지금 삼성 블루가 아 삼성 화이트가 지금 블루 쪽이라죠. 예, 블루 시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블루시가 알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리고 먼저 치지만은 세계수 단단하고요. 아, 근데 트위치도 체육상이 떴기 때문에 상당히 세네. 예, 진짜 상당히 세네요. 자, 블루 싸움. 자, 이거 서로 할만하긴 한데 로얄이 제가 보기엔 할만해. 로얄이 이길 수 있어요. 예, 이번 싸움에서는 이거 삼성 여기서 무리하다가는 지금 아 글쎄 제로를 꼭 쳐야 되나? 폰 선수 쫓아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너무 많이 맞았어. 아 이거 우지가 전멸이 있어가지고 예 이거 전멸서도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죽고 딜싸움에서 싸우면 안돼. 이러면은 얘 인프도 죽죠. 와 이거 이겼네 로얄이 이겼네 결국에는. 와 바론 가면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폰이 죽으면 절대 안되는 조합인데
서폿을 죽인다고 포니 발피가 됐어. 예, 이러면 안 되지요, 조합이. 예, 포니 이거는 던진 게 맞는 게 상대 서폿을 잡겠다고 2딜 조합인데 그 2딜 중에서 한 명이 죽으러 들어간다? 예, 이거 안 되죠, 절대. 예를 들어서 이제 라이즈랑 바꿔준다. 아니면 트리스타나 바꿔준다. 이러면은 말이 다른데. 자, 바로 먹고 이거 힘차이 많이 나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삼성 화이트가 그동안은 항상 끌어당겨서 싸움을 했는데 자신들이 끌려 들어갔어요. 제가 그 삼성 화이트나 이제 뭐 그런 경기에 대해서 이제 전술적인 싸움에서 설명을 드릴 때 항상 상대방 쪽으로 안 들어가고 빨아들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폰 선수가 먼저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제로가 죽기 전에 정말 좋은 이니시에이팅 걸어줬고 폰 선수가 정말 잘 도망갔지만은 예, 애초에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인프가 예, 광역들이 그냥 이미 녹아버렸고 그리고 신지드랑 예, 자르마는 원래 딜이 없고 무시하면 되고요. There's nothing they can do right there. Looper was in the middle of a fight. 저 조금 폰 선수가 조금은 예 서포트 잡겠다고 무리하다가 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이제는 삼성 화이트의 딜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예 요 로얄의 라이즈조차도 잡기 어렵다. 이거 이제 미들 딜이 인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 마우카이가 이제 인프만 물면 돼. 바꿔 말하면은. 딴 거 물 것도 없이 람머스랑 마우카이가 인프만 처리해주면은 3대4로 이길 수 있어요. 라이즈, 트리스타나 브라움 3명이 신디드, 자르반, 피즈, 쓰레쉬 요 4명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 로얄 저력 보여주네, 그래도. 어쨌든 이번 경기는 폰 선수 약간 예, 실책 플레이라던가 미스 플레이가 많이 나왔죠, 조금만에. 자, 타워를 잘 막는 라인 클리어링 조합도 아니고요. 삼성 화이트 조합이. 자, 이 경기는 예, 이게 조합상 피지가 망했기 때문에 이거 노답이다. 예. 트위치도 지금 CS가 굉장히 많이 밀리고 예,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이거 싸움하면 안 돼요. 예, 싸움 걸면 100%죠. 이건 100%예요. 100%. 트리스타나를 먼저 잡고 시작하는 경우로 빼고는 예, 다 예, 100% 무조건 로얄이 이기게 돼있어요 이제는. 사팅 조합 사팅 진짜. 그러니까 람머스 갱킹의 초반에 노딜일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삼성 화이트도 노딜이 돼버렸어. 삼성 화이트가 더 노딜이 돼버렸죠 이제는. 초반에 완전 망하면서. 퀵팀의 수량상 말하지만은 조합이고 뭐고 간에 초반에 갱킹이라던가 그 돈으로서 벌려지게 되면은 만회가 안 된다 그게. 라이즈가 초반에는 분명히 딜이 약한 챔프지만은 예, 초반만 잘 넘기고 나면은 예, 나중에 강해진 건 당연하니까. 와, 근데 그 피지의 미끼 뿌리기 한번 잘못 뿌린 게 이렇게 스노볼이 굴러올 줄이야. He can also arrive if they decide to push this down. They still have Baron. The last one could be stopped. And now they have. 자, 이거 못 막죠? 뚫리죠, 뚫리죠. 예, 아예 노답이죠, 노답. 이거는 싸움이 안 되죠. 와, 삼성 화이트 상대로 1승이라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1승이라도 하면은 이거는 뭐 로얄의 승리 다름없다라고 다들 말을 했는데 예, 이번 경기 뭐 승기 완벽하게 잡았고 이제는 질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는. 예, 이건 이긴 거는 이제는 탁 가면은 뭐 자동으로 게임이. It's been such a turnaround. Game one. 이게 피즈나 피즈가 지금 너무 약해가지고 슈퍼 미니언도 이기기가 어려워요. One of the reasons White looks so dominating, and one of the reasons up until honestly this game, they have looked. 트위치도 CS가 워낙 적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Because for the history of this team, they've had one weakness. It is overconfidence. Right. 마오카의 가시가보 나서 가시가보 이거 트위치 완벽하게 봉쇄당했지 이러면은. 저 란두인 가면 되고 나머지 팀도 예 완벽하게 봉쇄당했어요. 이제 트위치 없는 거예요. 피즈는 원래 또 딜이 지금 안 그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예 요거는 그냥 뭐 한 명도 못 녹이고 다 죽일 가능성이 크다 삼성이. 아 로얄이 어쨌건 간에 흥을 한번 돋궈 주네 한번. Powerful, tanky, team-fighting team that was less. 어쨌거나 그 피즈 폰 선수가 피즈로 이제 미끼 뿌리기를 이제 공크를 못 맞힌 것도 있지만은
쿤 선수가 잘 피한 거고 그 주변에 팀원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인텍 선수의 소음도 굉장히 컸죠. 전멸 없는 라이드 주변에 계속 머물고 있었던 게 전멸 빠진 쪽으로 갱킹을 계속 가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middle and bottom lane the inhibitors went down on earlier. We'll see if Royal Club say, you know what, guys? Let's just tank this one up. They're gonna wait, I think, though, for those super minions. 기다리면은 이거 질 수가 없어요. 슈퍼 미니언 기다리면은. That third and final inhibitor turret. Play the map. 아 피지 힘들어요. 피지 힘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 아 칠 곳 없어. 칠 곳 없어. 어 좋아요 좋아요. 인프 프리드 인프 프리드 인프 프리드 대박 타워 끼고. 야 피지가 우지를 쫓아내고 5대4 싸움 구도. 와 진짜. 와 진짜 잘 싸운다. 예. 와 이걸 이렇게 싸우네요. 지금 싸움 구도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슈퍼 미니언 기다리면 되는데 물론 로얄이 앞으로 간 거 잘못이 있긴 있거든요. 이거 한타가 뭐냐면은 딱 우지를 피지가 물어가지고 뒤로 쫓아내게 되고 예 그런 다음에 나머지 4명이 그걸 인프를 물 수밖에 없거든요. 프리딜하니까는 그러면 인프가 뒤에서 프리딜 하면서 버티다가 타워 키고 싸우게 되면은 오디스 싸움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죠. 이때까지는 피드 어떤 폰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피드를 쫓아내가지고 5대4 구도를 만드는 어떤 피지 움직임이 대단히 좋았다. 그 이후에 우지가 이제 급하니까 딜하러 들어온 거를 댄디 선수가 또 기창으로 뒤에서 예 저격수로 나와가지고 잘 잡아줬죠. 예 근데 이거는 예 로얄 어쨌건 로얄 당연히 이건 슈퍼미니언 기다렸으면 로얄이 질 수가 없는 게임인데 로얄이 조금 아쉬운 플레이를 펼쳤고 이거는 예 질 수가 없는 게임인데 굳이 이거를 타워치겠다고 예 굳이 이걸 타워치겠다고 예 가격이 굉장히 좋죠. 여기서 피지 움직임이 대단히 중요한데 보시면 피지가 앞으로 와가지고 예 우지 쪽에다가 와 전멸로 겁내게 만들었죠. 그리고 점프한 다음에 재간적인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예 물론 인프는 죽긴 했지만은 예 나머지 딜로 쭉쭉쭉 녹이죠. 타워 끼고 싸웠기 때문에 타워 프리딜 이거는 그리고 자르반이 기창으로 pawn then is free to jump all over the place finish people off and again royal club is 자 하지만 그래도 전면 싸움하면 힘든다라는 건 변함이 없고요. That's a really tough fight to lose. The game was in hand for royal club completely in hand. 정면 싸움 하면은 그 구도가 그대로라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 로얄이 지금 타워 쪽에다가 타워 치려다가 진 것 뿐이지. 트리스타나의 딜을 버텨줄 게 지금 신디드밖에 없거든요. 신지드 역할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로얄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들어갈 것도 없이 트리스타나 라이즈 프리딜하게 만들면 돼요.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자, 자 딜로 잘 누르고 자, 우지 딜 못해. 우지 루프한테 막혔어요. 완벽하게 막혔어요. 우지가 완전히 막혔어. 우지가 아 루프한테 완전히 막혔어. 그 위에 나머지가 그 사이에 와 이거를 딜을 우지가 살았고 그래도 아 펜타킬가 그래도 펜타킬각을 못하고 와 그래도 이겼네. 워낙 많이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그냥 템으로 찍어 눌렀네요. 조합이랑 와 로얄 거센 저항 좋아요. 진영은 진짜 좋았는데 템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 그 정도로 여유가 있었죠. 와 난리나네. 예 네, 난리나네. 1승 한 것만으로도 뭐 로얄이 대단하다라는 게 뭐 입증이 된 거다 이거는. 와 한 판도 안 질 줄 알았던 삼성이. 그렇죠. 현장 분위기 좋죠. 제일 결정적이었던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삼성 화이트 그동안 경기를 보게 되면은 탑이 됐건 미드가 됐건 전멸이 빠지면 그쪽을 이제 지병에 노려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댄디 선수가. 그러니까 이제 인색 선수가 미드 주위에서 계속 얼렁거리면서 사냥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또 피지 삼성 화이트의 계산은 이거였죠. 사실 피지가 미끼 뿌리기 궁극기를 맞추게 되면은 전멸 없는 라이저였기 때문에 궁극기를 맞추게 되면은 주변에 라머스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잡고 빠질 수 있다라는 계산하에 피지가 들어간 건데 문제는 궁극기를 못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라이즈가 이제 생각보다 오래 살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냥 레이스를 잡고 있던 라머스가 그대로 구르기를 통해서 빠르게 오게 되고 마오카이까지 테이프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키를 먹었던 게 상당히 컸다. 예.
그 이후에는 어떤 폰 선수가 끊긴다거나 예 혼자 밀다가 끊긴다거나 물론 그것도 주의 자르반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은 예 끊긴다거나 아니면 무리한 1대1을 펼쳤었는데 거기서 오히려 라이즈가 이득을 보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 라이즈가 킬을 따 서로 킬을 먹긴 했지만은 라이즈는 테이프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피즈는 CS도 놓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많이 막 여러 개가 막 쌓이다 보니까는 예 정말 힘들어졌죠. 폰 선수가 어쨌든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실수가 한번 나왔던 게 미드에서 큰 피해 그리고 바텀에서 이제 끊기 되면서 용 줬던 거 그래서 주도권 줬던 게 일단 가장 크다. 그 이후에는 자르반이랑 신딜드의 특성상 노딜 조합이기 때문에 2딜 조합이라고 한다면은 딜러진 두 명은 절대 막으면 안 되거든요. 트위치는 CS를 많이 못 먹은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건 피드도 같이 망했기 때문에 노딜 조합의 최후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좋아요 에로얄.